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바쁜 아빠를 위한 육아법을 담은 책 내 아이를 위한 아빠의 3분 육아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육아 교육 분야의 저널리스트이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육아 아빠 열풍을 일으킨 오타 토시마사. 그는 육아 스트레스는 엄마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빠도 아이 돌보기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데요. 그렇다고 늘 고민만 하고 지낼 수는 없지요. 저자는 하루에 딱 3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보라고 권하는데요. 겨우 3분?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아이의 나이에 더하기 1을 하는 것이 아이의 집중력이 최고에 달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령 아이가 2살이라면 딱 3분만 시간을 내어 집중적으로 아이와 놀아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넘기면 아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이도 시들해진다는데요. 한정된 짧은 시간인 만큼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자는 엄마가 잘하지 못하는 것, 싫어하는 것, 동시에 자신이 잘하는 것부터 하라고 합니다. 또는 아이와 대화 한두 마디를 나누는 것도 좋다는데요. 아이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말 한마디, 아이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답하기보다는 좋은 질문이야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는 빤한 사실을 아이가 말할 때 그래 그렇구나 라고 끝내기보다는 좋은 걸 알았네 라고 덧붙여 말해서 아이의 발견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는데요. 평소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기, 그리고 무조건 해결사로 나서기보다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것도 아내와의 조화를 훌륭하게 이룰 수 있다는 팁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면 이런 조언 도움이 좀 될까요? 오늘의 책 오타 토시마사의 내 아이를 위한 아빠의 3분 육아입니다.